시드니 우리는 교회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을 찾아온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요. 첫째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둘째 기륜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말아요. 이제 나오미, 그의 두 며느리 룻,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이것은 큰 절망이에요. 세 여인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결심해요.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없이 자신들의 고향 땅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게 될 며느리들이 걱정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렴. 결국 오르바는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해요. 저한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룻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드디어 10년 만에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룻기 1장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돌아왔어요. 이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며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룻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굽히며 열심히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룻이 찾아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어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착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주고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해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룻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보아스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는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열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형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해요. 형제가 가난하여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요.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다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줘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또한 고엘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보아스는 좋은 사람이었고 이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심해요.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족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어지죠. 남편을 잃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힘겹게 살아가던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낳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아기를 안을 수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게 되죠. 보아스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고엘은 보아스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세요. 죄로 인해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세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셨다고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모든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사소한 나오미와 룻의 일상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이 지나는 길목마다 일부러 곡식을 흘리라고 말해요. 룻기 2장 16절 말씀.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은 보아스가 일부러 흘린 곡식을 주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기적은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자체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향한 도우심이 있어요.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문제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